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홍세네입니다. 제가 오늘 친구랑 꽃을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러 갈 준비 같이 해보고 짧은 일상 브이로그까지 전달해볼까 합니다. 토너부터 발라줄게요. 아니 제가 오늘 꽃 원래 친구랑 수업 전에 오전 한 10시쯤에 갔다 올라 했거든요. 근데 비가 온대요, 아침 9시부터.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수업 마치고 가자로 밀었는데 비가 안 왔어요 지금. 그 심지어 비구름이 약간 밀려가지고 5시까지 온다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냥 한강까지는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랑. 오늘 아침에는 가볍게 스킨케어를 해주는. 요즘 제가 피부가 너무 만족스럽게 좋아요. 피부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초 끝. 3단계로 했습니다. 토너, 세럼. 다음은 선크림. 선크림이랑 입에까지 바르는 단계는 이전이랑 똑같아가지고 오늘은 뭔 얘기를 해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의 미래에 뭐 하고 싶은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3학년이고 정할 시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다 공개하진 못하겠지만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꿈이 그냥 없는 상태예요. 이거 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뭐 유튜브? 더 더너크림 바를게요. 유튜브를 평생 하고 싶은 건 맞는데 지금까지 생각은 절대 본업으로 할 생각은 없단 말이죠. 뭔가 그냥 저의 삶의 여정을 계속 기록해나가는 느낌으로 메인으로 하는 일이 있고 유튜브를 약간 그 서브로 가져가고 싶은데 뭔가 계속 하고 싶으니까 이제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가 겸직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죠. 뭔가 겸직이 안 되더라도 유튜브 자체를 그럼 내가 수익 창출 안 하고라도 할 수 있나? 그거 너무 궁금한데 뭔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가 한계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의미에서 공기업 쪽 취직은 안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하면은 아예 유튜브가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은 뭐 어디로 갈지 나도 모르겠으나 사기업 쪽 취직을 희망하고 있다. 토너 크림 다 발랐는데 미백크림 하나로도 충분히 피부가 깨끗하게 표현된 느낌? 이 코스놀이가 겨울엔 좀 건조한데 이제 좀 여름 이렇게 날씨 따뜻해지면 바르기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쿠션을 바꿨어요. 선물 받아서 써봤는데 예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바닐라코를 쓰고 있었는데 바닐라코 저 너무 추천받고 갔는데 그러니까 저랑 좀 안 맞았단 말이에요. 바닐라코가 저한텐 좀 뜨고 진짜 무너지는 게 너무 못생기게 무너진 느낌? 그러니까 제가 완전 건성도 아니고 지성은 절대 아니고 중성인데 굳이 따지자면 건성에 가까운 느낌이란 말이죠. 저랑 혹시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바닐라코를 피해보는 게 어떤가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얇게 발리고 피부 표현도 괜찮고 그냥 보여드릴까? 괜찮지 않아요 피부? 다음은 팩트를 해줄 건데 이게 이큰에서 나온 다이소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깨져가지고 쓰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다이소 제품에서 약간 큰 문제점을 그냥 느끼지 못하겠어요. 요즘 느끼는 게 화장품 시장도 워낙 막 경쟁자 진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전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기술 자체가 엄청 올라와서 정말 낮은 가격으로도 좋은 질의 제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약간 경쟁자 진입 이런 거 약간 경제학도 특 말투. 제가 요즘 게임이론이라는 학문을 배운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라방 때 게임이론 말하니까 다들 자꾸 진짜 컴퓨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게임은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이제 효용? 우리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게 내 선택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도 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학문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거기서 저희가 베스트 리스폰스란 말을 써요. 해도 하고 마저 말할게요. 제 겟레디마다 이것만 나왔던 것 같은데 베스트 리스폰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 뭐 최선 응수 번역하면 이럴 텐데 말이 왜 여기까지 나왔지? 내가 왜 이거까지 설명하고 있지? 제가 원래 섀도우를 한 4겹? 막 이렇게 발랐거든요. 이거 되게 다양했었는데 오늘은 얘랑 얘만 썼거든요. 뭔가 덜어내는 게 요즘 더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 또 여기 위에 펄만 좀 해줘야겠다. 생각해보니까 눈썹을 안 그렸어. 다이소 제품인데 태그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작년까지는 경제학 전공을 약간 기초적인 것들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경제를 저도 잘 몰랐고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좀 더 심화된 전공 선택 과목들 듣는데 와 진짜 경제학과 수학 못하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뭔가 수학적 사고를 너무나 요구하고 수학을 싫어하면 경제학을 진짜 좀 견디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하면 눈썹 끝? 아, 아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밝잖아요. 그래서 눈썹에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제가 이 키스미 거를 좋다고 샀는데 키스미가 저는 너무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태그 제품을 써줄 겁니다. 맞다, 오늘 풀어줄 쌀 생겼다. 이제 아이라인 그릴 텐데 여러분 아이라인 전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어디서 영상을 봤거든요. 파우더로 이쪽을 이렇게 유분기 무조건 제거해줘야지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자취하면서 진짜 무서운 썰이 있었거든요. 진한 섀도우로 아이라인 약간 풀어줄게요. 자취하면서 무서운 썰이 뭐냐면은 제가 성격이 되게 벙벙대고 그래요. 실제로도 이제 한 번은 이 자취방에서 본가를 되게 급하게 가야 했었어요. 근데 KTX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딱 문을 열고 집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뭐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나서 다시 집을 들려가려고 비번을 쳤는데 갑자기 비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왜 안 열리지 하고는 계속 했는데 안 열려가지고 일단은 KTX 타러 가자 이거 나중에 생각하자 하고 KTX 타러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가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KTX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제 집문이 안 열렸던 게. 제가 당시에 이제 본가 도착하면 시간이 밤이어서 안 열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맞은편에 집주인님이 사시거든요. 그냥 집주인님께 연락해서 야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비번이 이거 이거고 근데 혹시 열리는지 확인해 줄 수 있냐. 안 열렸대요. 그래서 뭐 어케저케 집주인님이 뚫으셔가지고 제가 비번을 1, 2, 3, 4로 초기화한 상태였어요. 뭐 이건 알고 봤더니 그냥 제가 비밀번호를 착각했던 거였고 아니 코왕 턱 끝에도 무조건 해줘요. 나 이 히팅 뷰러도 좋아해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비밀번호 1, 2, 3, 4에서 그래서 뭔가 당장 안 바꾼 상태였거든요. 바꾸는 걸 뭐 그냥 깜빡했다 해야 되나? 하루는 이제 1, 2, 3, 4 이제 한 3일째?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진짜 못 받았죠. 알바 중이니까. 제가 알바 중이 하고 문자 드렸더니 혹시 방금 문을 쾅 닫지 않았네요. 난 알바였는데 저 알바였다고 내 집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집주인님께서 방금 너무 크게 문 닫는 소리가 나가지고 문 열고 나가봤더니 쿠팡맨이 자기를 보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날 실제로 제가 쿠팡을 시킨 게 있었거든요. 쿠팡 앱에 들어갔더니 진짜로 집주인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쿠팡 그 도착하면 사진 찍어 있잖아요. 그 사진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사진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도착 완료했다는 그 사진이. 제가 알바가 끝난 밤이라서 그렇게 찝찝한 상태로 집에 도착을 해서 비번을 바꾸고 다음날 오전에 집주인님을 만났어요. 마스카라만 다 하고 마스카라 잘 됐다. 맞아 계속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집주인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집주인님께서 놀라서 이제 집 대문 밖으로 나갔대요. 쿠팡맨 따라서. 쿠팡이 원래 택배 끼고 다니잖아요. 쿠팡. 근데 그 택배를 놔두고 맨몸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미쳤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진짜?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도망을 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떤 진문 쾅 나는 소리 났댔잖아요. 여기에 대한 가정이 세 개인데 첫 번째가 제가 비밀번호가 당시 1, 2, 3, 4였으니까는 1, 2, 3, 4를 쳐봤다. 두 번째가 제가 이제 실수로 집문을 안 닫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열어봤다. 제가 예전에도 집문 안 닫고 한번 나간 적 있긴 하거든요. 아예 불가능성한 건 아닌?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집 옆실이 그때 공실이었는데 주인님께서 약간 관리를 하신다고 거기 약간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었고 막 닫아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열려있었고 그 문을 하긴 했다 뭐 이랬는데 다음날 집주인님을 얘기했을 때 뭔가 그 옆집은 아니란 뉘앙스로 말씀은 하셨는데 확실치는 않은? 또 제가 그 쿠팡한테 뭔가 제재를 하기에는 뭔가 무섭잖아요. 왜냐면 내 집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재 받았다가 보복하면 어떡해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쿠팡을 집 앞으로 안 시켜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뭔가 무서운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는 쿠팡맨은 뭐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알려줄게요. 저 한 번은 집에서 그릇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는 원래는 내 머릿속에 없을 선택지인데 누가 뭔가 도둑질 해갔다 이런 게 뭔가 그런 선택지가 하나씩 추가되면서 뭔가 순간적으로 너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 그릇은 결론적으로 제가 냉장고에 뭐 다른 거 보관해둔다고 넣어놓은 거였고
실생활에서 뭔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 섬뜩섬뜩 무서워지는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짠! 이렇게 화장을 다 했습니다. 이제 머리를 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온 동세네고요.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단발 고데기가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 머리가 이렇단 말이죠?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묶을까? 꼬불꼬불하게 해서? 풀까? 저 가장 최근 동그라미에서 머리 어떻게 하냐 질문이 많았는데 이렇게 진짜 꼬불하게 휘어지면 됩니다. 아, 왼쪽을 한번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앞머리가. 얘를 잡고 이렇게 이쪽을 한번 꺾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그란 머리가 된답니다. 에잉. 무슨 머리 할까 하다가 똥머리로 정했습니다. 뒤에 그냥 실핀으로 엄청 고정하고 묶었어요. 그러면은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겟레디 끝!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우리는 똥머리 하고 그냥 가방 챙겨서 학교 갔다가 한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얼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다시 보니까 또 마음에 든다, 오늘. 괜찮은데? 일단 나가봅시다. 그래서 구독자님 너무 심해. 케이크 박스까지는 오케이, 뭐 좋아 이랬는데 갑자기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거야. 아, 그 여기서 여기에 넣었어. 집에 있는 아무것도. 좀 당황했어. 여기는 다 가격이 똑같다. 통결이야? 모든 데가 가격이 다 똑같아. 단합한 걸까? 단합한 가격도 아닌 것 같은데, 3,000원이면? 올릴 가격, 더 떨어질 가격도 없는 것 같아. 저게 그건가? 한계 비용이 0이 되는 시점. 가보자. 누구도 과연 무사했지. 그니까. 제발. 케이크 절반. 이 무드를 즐기자. 와, 좋아. 딸기가 보이게 해줄래? 딸기가? 약간, 약간 기울여. 딸기가. 그러게. 야, 오히려 좀 앙상하네. 5,500원짜리 선버스. 하나만 먹으러? 아, 너무 맛있겠다.